네, 안녕하세요. 9월 26일 아침의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만남입니다. 만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후가 현 시점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제2의 도시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하는 것이죠. 그곳에는 여전히 기득권 세력인 귀족들과 왕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하지 않는 한이 예후가 지금 하고 있는 혁명은 성공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 예후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보이는 여러 가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이 예후라는 사람의 뭐랄까 탁월한 전략적인 안목을 좀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진 전력으로 이 힘대 힘의 싸움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예후는 자신의 힘을 들이지 않고 이 사마리아를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는 먼저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의 마음을 좀 떠봅니다. 이 귀족들이 현 왕족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또 자신과 비슷한 어떤 개혁이라는 것에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들을 도와서 이 왕족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장로들이나 또 왕족을 교육했던 그 집단들,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왕이 죽었으니 남아있는 왕자들 중에서 인품이나 덕망이 너희를 보기에 가장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을 다시 왕으로 세워서 자기 세력과 대항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초반에 나오는 편지의 내용인데요. 이 편지를 이제 받은 사마리아 귀족들은 오히려 이제 두려워합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두 명의 왕이 이 예후를 이기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다음 왕이 등극한다고 해도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후에게 이제 답장의 서신을 또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이죠. 우리는 당신의 종이므로 당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왕을 세우지 않을 테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예후는 이제 사마리아 귀족들의 마음을 간파합니다. 다시 이제 예후가 그들에게 또 편지를 보냈는데요. 너희가 만일 내 편이 되어서 나에게 복종하겠다고 하면 이 아합 자손들의 머리를 잘라서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나에게 바쳐라라고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다른 말로 이제 그들의 충성심, 너희의 충성심을 나에게 보이라라는 그런 내용의 뜻이 되겠죠. 이 편지를 받은 귀족들은 그 즉시 70명이나 되는 왕자들, 그 왕족들의 머리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머리들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바칩니다. 이 예후는 그 머리들을 이 성문 앞에 진열하고 몰려든 군중들에게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요람 왕을 반역하여 죽인 자는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은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안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 이 예후의 이 외침에는 그 귀족들을 향한 어느 정도의 좀 조롱이 담겨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두렵다고 한들 너희들이 따르는 이 왕족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죽일 수 있냐라는 뉘앙스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성문 현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과 또 예후의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이그 귀족들, 일단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 죽임을 당한 왕족이라 해도 이 모든 것이 예후의 머리에서 나온 책략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자신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엘리야를 통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제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 이 권력, 힘이 사라진 사마리아로 예후는 행군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가는 길목에 이제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야의 친척들을 다시 말해 또 다른 왕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족, 그러니까 이세벨을 문안하러 가는 길이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예후는 또 그 자리에서 그 유다 왕족 42명도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자기의 어떤 지위에 있는 이 혁명에 있어서 혹시 모르는 차후에 이 불안 요소들이죠. 이 불안 징후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야를 죽였던 그 모습처럼 그 친척들도 예후에게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후는 그를 또 맞이하면서 그에게 나와 뜻을 같이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여호야답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하고 예후는 자신의 전차에 그를 태워서 함께 진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야답에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가 직접 보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사마리아로 진군해서 남아있는 사마리아의 잔당들과 또 아합의 가족들을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죠. 뭐 그 만남들이 대부분 다 죽음이라는 뭐 좀 안 좋은 결과로 귀결이 되긴 하지만 많은 만남들 중에서 좀 본문상으로 큰 비중이 없을 것 같은 작은 만남,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에 있는 이 여호나답과의 만남이 참 작은 비중이긴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만난 이 여호나답은 오늘 본문에 보면 레갑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레갑 사람은 최초의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올 때 출 이집트 출애굽할 때 함께했던, 그러니까 이제 원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흡수되었던 그 지역 토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유대인들과는 뭐 형태나 생각 뭐 모습이나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려 했을 때 그때도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그 유대인과 함께 있으면서 만났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이 레갑 사람에 대한 좀 중요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한번 하라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포도주를 권한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인 요나답이 유언한 대로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지도 않고 또 씨를 심는 파종 작업도 하지 않고 포도를 재배하지도 않고 그저 천막을 짓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어떤 선조를 향한 유언이나 또 흘러오는 그 스피릿을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선조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나답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나답의 마음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향해 진실했는지 또 이 주류가 아니었던 이 레갑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굳건하게 이어져 오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 여호나답이 그동안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아래서 그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 뭐 우리는 좀 짐작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그가 오늘 예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러 가는 길에 그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호야답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또한 또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여호야답은 기꺼이 그와 함께 사마리아로 향하게 됩니다. 이 신앙을 잃어버린 우상에 점철된 이 나라를 되돌리기 위한 예후의 혁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예후라는 사람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후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고는 하나 과격하고 폭력적이었다는 것에는 의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조금 교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닮고 싶다가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면 닮고 싶다가도 또 이런 결과들을 보면 꺼려지는 그러한 또 캐릭터의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모델은 이 예후가 아니라 여호야답과 레갑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부조리와 또 세상적인 이치 또 수많은 불합리에 맞서 있습니다. 때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준이나 신앙 양심 또 뭐 못해도 어떤 뭐 인간적인 윤리의 그런 기준으로 참지 못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밖은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의 가족들과의 크고 작은 만남에도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또 혹은 상대방의 이 주장이 뭐 합리적이거나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거라며 그들과 논쟁을 펼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뭐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이 예후와 같은 강력한 추진력이나 열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취합할 수 있는 능력도 분명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있는지 이 하루하루를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어떤 고비들 속에서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내 주관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은 아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서 오늘까지에 이른 이 레갑 사람들 또 여호야답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통해 내가 만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 이것을 조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혁의 길목에서 만난 여호야답과 예후의 만남 그들의 만남은 어떤 유행가의 가사처럼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만나야 되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죠. 그 수많은 만남 속에도 그 만남 하나하나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모습이 내가 분명 의견을 피력하고 나의 주장을 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하는 인간적인 책임이나 어떤 부담감이나 중압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런 내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만남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 만남들이 우연이 아니게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